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언제 어디서나 내 몸과 감정을 다독이는 작은 명상 사용 설명서 아무리 바빠도 마음은 챙기고 싶어 입니다. 지은 이는 파울리나 투룸, 옮긴 이는 장혜경, 펴낸 곳은 갈매나무입니다. 저자인 파울리나 투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대에 젊고 능력 있는 디자이너로 일하면서도 자주 불행하다고 느꼈고 종종 자기 회의와 자기 파괴적인 생각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명상을 만났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긴장을 풀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서 멀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다양한 명상법을 배우고 긴장 완화법을 익힌 후 2019년 1월 팟캐스트 매일 명상을 시작, 매주 다양한 주제로 일상에서 명상하는 방법을 제안해 왔습니다. 그리고 파울리나의 팟캐스트는 아이튠즈에서 정신건강 분야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마음은 챙기고 싶어 이 책은 마음 챙김을 손쉽게 시작하도록 돕는 작은 워크북입니다. 명상에 대한 간결한 소개와 함께 1부에서는 일상에서 틈틈이 명상할 수 있는 방법 8가지, 2부에서는 감정적으로 힘들거나 인간관계가 어려울 때 등 맞춤형으로 명상할 수 있는 방법 21가지를 담아 총 29가지 명상법을 수록했습니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로 어디서든 쉽게 펼쳐보고 배우고 시도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기존의 명상에 대해 종교,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명상서와 달리 이 책은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마음챙김 명상법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인간관계 그리고 자신의 몸과 마음까지도 모두 잘 챙기고 싶은 분들은 물론 명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천이 어려웠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오롯이 나만 생각해도 좋은 시간, 기분이 좋아지는 29가지 방법, 아무리 바빠도 마음은 챙기고 싶어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왜 너도 나도 명상을 권할까요? 명상은 라틴어로 곰곰이 생각하다, 중앙을 향하다, 티베트어로 자신과 친해지다, 산스크리트어로 자아를 키우다 라는 뜻입니다. 명상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하고 또 바람직한 일이지요. 명상은 맑은 정신으로 편안하게 인생을 엮어갈 수 있는 알찬 방법이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편견도 있습니다. 명상이 무엇인지 어디에 좋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종교나 영성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많고요. 과연 그럴까요?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 지금으로부터 5천여 년 전 여러 문화권의 성직자와 학자가 기도 명상을 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문헌은 인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문헌에는 호흡과 집중력 훈련이 나와 있지요. 이런 간단한 명상법들이 점점 발전하다가 마침내 요가와 불교 명상이 탄생했습니다. 불교 명상의 최고 목표는 아상, 자아의 실체가 있다고 여기고 여기에 집착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상을 버리고 깨달음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 밖에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에서도 명상은 몰입해서 고요히 영성을 닦는
훈련의 한 형태로 활용되었습니다. 깨달음이나 신께 이르는 종교 체험의 한 방법으로 이용한 거죠. 마음을 챙긴다는 것. 현대의 명상은 마음 챙김을 바탕으로 스트레스 해소에 초점을 두므로 종교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상황에 좋고 나쁨을 판단하거나 분별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평안을 찾는 훈련법이므로 요즘엔 종교나 영성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찾습니다. 현대의 마음 챙김 명상법은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건강하게, 더큰 행복을 느끼게 하죠. 집중력과 평정심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창의력도 키웁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기업도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업무 능력까지 강화하는 명상의 효과에 주목합니다. 원하면 언제든 명상할 수 있도록 회사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특별히 비용을 지불해 직원을 마음 챙김 수업에 보내기도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명상법.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맞는 명상법이 있습니다. 현대의 마음 챙김 명상은 굳이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시작만 해도 금방 긍정적인 효과를 느낄 겁니다. 국적이나 나이를 따지지도 않습니다. 명상을 시작해서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더 주체적으로 살고 싶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간단한 마음 챙김 명상법으로 시작해 볼까요? 1. 눈을 감고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2. 자신의 몸을 느끼고 호흡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3. 잡념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린 후 흘려보냅니다. 4. 다시 호흡에 집중합니다. 자, 보세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명상은 억지로 생각을 멈추거나 머리를 텅 비우는 게 아닙니다. 떠오르는 생각과 마음을 분별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알아가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이 순간을 보다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정신없던 삶이 또렷해지는 경험.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전 세계에서 명상의 장점을 깨닫고 활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하루 종일 외부 자극이 강물처럼 밀려듭니다. 스마트폰 알람으로 눈을 뜬 아침부터 빛을 쏟아내는 온갖 전자기기와 광고판을 지나쳐 퇴근하는 저녁까지 수많은 자극이 우리를 따라다니지요. 당연히 우리 몸과 감각기관에 분포된 신경말단들도 자극의 집중포화에 시달립니다. 이런 엄청난 양의 자극은 우리가 의식하건 안 하건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다행스러운 소식은 명상을 통해 이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맞설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 챙김 명상은 생리적으로 두뇌 조직을 바꿉니다. 신경세포 간 연결을 촘촘하게, 두텁게 강화합니다.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모든 형태의 정신활동이 두뇌 신경 조직에 흔적을 남깁니다. 특정 정신활동을 규칙적으로 반복하면 그 흔적은 서서히 오솔길이 되고 더욱 꾸준히 반복하면 길이 넓어져 튼튼한 도로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 두뇌 조직은 절대 변치 않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두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신호를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구분하고 중요치 않은 것은 걸러냅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는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만약 두뇌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쉬지 않고 밀려드는 엄청난 양의 자극 탓에 한순간도 또렷하게 생각하고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스스로 두뇌 조직, 다시 말해 의식 조직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라는 대로 자기 인식 방식을 바꾸고 행복의 감정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은 대부분 특별히 의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의식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싶다면 명상을 통해 자기 생각을 관찰하고 종일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차려 보면 좋습니다. 우리는 자율주행차를 탄 사람과도 같습니다.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진화를 통해 몸에 새긴 일상 프로그램을 실행하느라 바쁩니다. 물론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석기시대 두뇌는 옛날 우리 조상이 머메드에게 깔려 죽지 않고 맹수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도와준 행동 양식과 프로그램을 반복 재생합니다. 그 점이라면 석기시대 두뇌에게 참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머메드도 맹수도 없죠. 우리가 명상으로 직접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핸들을 잡아야 할 이유입니다. 주어진 자극에 충동대로 반응만 할게 아니라 스스로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창조해야 합니다. 마음 챙김을 잘 활용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냉철한 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각 없이 반사적으로 결정하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일상의 갈등과 부담도 잘 해결할 수 있죠. 꾸준히 규칙적으로 할수록 좋습니다. 평정심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마음의 바깥 세상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며 내린 결정은 오래오래 당신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엄격하지 않아도 좋아요. 명상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특별한 규칙이나 의식이 있을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엄격한 건 아니니까요. 명상을 시작하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가령 호흡이나 자기 신체, 내면 이미지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명상의 문을 열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차분해져서 자신과 하나가 될수 있거든요. 개인적인 취향과 시간, 목적에 따라 한 가지를 고르면 됩니다. 마음에 드는 명상법을 골랐다면 무작정 시작하지 말고 일단 몇번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그렇게 차례를 외우고 마음속으로 명상을 준비합니다. 명상 중 다음 차례가 기억나지 않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내키는 대로 계속하거나 잠깐 멈추고 책을 다시 들여다보는 겁니다. 무엇을 택해도 다 좋습니다. 몇분 동안 다시 호흡에 집중했다가 다음 차례로 넘어가면 되니까요. 뭐든 자주 규칙적으로 하다 보면 수월해진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명상도 그렇습니다. 명상을 규칙적인 일과로 삼아 보세요. 일단 일주일에 하루만 해보는 겁니다. 효과가 좋아서 마음이 편해지고 하루하루가 더 즐거워진다면 횟수를 늘립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 같은 시간에 명상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가령 아침에 눈을 뜨면 명상으로 하루를 여는 거지요. 새로운 날에 상큼한 에너지를 받아들여 하루를 가뿐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명상을 처음 해보는 거라면 오전과 오후 시간 모두 시도해 보세요. 하다 보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시간대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어떤 시간이건 다 좋습니다. 얼마나 오래 할지는 각자의 기호와 필요에 달렸습니다. 명상의 효과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5분이면 충분한데 어떤 사람은 20분 또는 그 이상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억지로라도 명상해야 한다고 쓸데없이 부담감을 느끼지 마세요. 각자의 속도대로 하면 됩니다. 서둘러 마칠 일이 아니고 오래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아무 부담 없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르면 됩니다. 이 시간은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만 생각해도 좋습니다. 한껏 즐겨보세요. 명상하다 보면 시간을 잊어버리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집이나 방에 따로 명상할 자리를 마련하면 참 좋습니다. 특히 처음 시작할 때에는 항상 같은 자리에서 명상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좀더 빨리 명상에 빠져들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나 개인적인 문제로 명상할 때는 편안하고 아늑한 장소를 찾는 게 좋습니다. 시간을 두고 다양한 장소에서 명상을 시도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당신에게 힘이 되는 맞춤 장소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흔히 명상한다고 하면 가부좌를 떠올립니다. 가부좌가 편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하지만 꼭 가부좌를 틀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자세로도 얼마든지 할수 있거든요. 자세가 편해야 명상을 원하는 만큼 오래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편하면 도중에 잠들 수도 있으니 그건 조심해야 합니다. 눕거나 앉은 자세가 특별히 필요할 때는 각각 명상법에서 별도로 언급했으니 참고하세요. 명상할 때는 무엇보다도 현재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바꿔보겠다고 예쓰면 안 됩니다.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세요. 물론 다음 순간에는 마음을 바꾸려 힘쓸 수도 있고 어쩌면 그렇게 하는 편이 더 좋기도 합니다. 하지만 첫 걸음에서는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게더 중요합니다. 분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보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의 깊게 알아차려 봅니다. 분별하지 않아야, 지나친 기대를 걸지 않아야 긴장을 풀고 명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명상하다 보면 온갖 잡생각이 떠오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대부분은 우리의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려는 생각들이지요. 그런 잡념을 허용할지 말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규칙적으로 명상하면 자기 생각을 주의 깊게 알아차려 잡념이 들더라도 그 생각을 계속 따라갈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거든요. 단, 잡생각이 들어도 자신을 타박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이해로 자신을 품으세요. 그저 알아차리고 잠시 잡념에 자리를 내주었다가 다시 평화롭게 사랑으로 떠나보냅니다. 길가의 소음 같은 바깥의 방해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차리고 잠시 당신의 주의를 끌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정성을 다해 명상으로 되돌아갑니다. 많은 명상법이 눈을 감으라고 권합니다. 눈을 감으면 아무래도 몸의 감각에 집중하기가 수월하고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기도 쉬우니까요. 특히 시각화 명상의 경우 눈을 감으면 더 상상하기 좋습니다.
만약 눈을 뜬 채로 명상하고 싶다면 앞에 한 지점을 정해 집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정신이 딴 곳에 팔리지 않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명상법은 상상력을 많이 활용합니다. 시각화하는 거지요. 시각화는 우리 정신이 가진 힘찬 도구입니다. 우리가 어떤 장면을 상상하면 몸에서는 실제로 그 상황을 경험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험할 때와 똑같은 과정이 우리 머리에서 진행되면서 똑같은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지요. 그러니 생생하게, 자세하게 상상할수록 효과가 더 좋습니다. 처음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반복하면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완벽한 이미지를 그리겠다는 의지가 오히려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모양새일까? 그리고 이미지가 떠오를 때까지 기다려 보세요. 스트레스로 정신을 못 차리겠다면, 요즘 세상에는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참 많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에 쫓기거나 병이 생겼을 때, 인간관계가 삐걱거리고 다툼이 생겼을 때, 그럴 때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할수 있는 명상이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명상이므로 SOS 명상이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 몇 번만 해도 효과가 있지만 바쁘고 급하지 않다면 긴장이 다 풀릴 때까지 오래 명상해 보세요. 준비. 명상하기 좋은 장소를 찾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곳이면 좋겠습니다. 명상 자세를 취하고 눈을 감습니다. 누워도 좋고 앉아도 좋습니다. 어느 쪽이건 편한 자세를 골라보세요. 호흡에 집중합니다. 코로 숨을 깊게 들이쉬고 입으로 내뱉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이 금방 가라앉으므로 얼른 명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명상. 1. 호흡하면서 부드러운 몸의 움직임을 오르락내리락하는 배와 가슴의 움직임을 느껴보세요. 호흡을 관찰하면서 이 움직임을 가만히 자각해 봅니다. 2. 마음을 안정시킬 주문을 찾아봅니다. 이런 말은 어떨까요? 다 괜찮아. 잘될 거야. 난할수 있어. 당신이 평소 좋아하는 주문이 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외우기 편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말이라면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3.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우세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생각합니다. 다 괜찮아. 호흡하며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숨과 함께 스트레스와 긴장이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4. 이런 식으로 계속 깊게 고르게 호흡합니다. 명상하는 동안 다른 말이 떠올랐다면 그 말을 외워도 좋습니다. 5. 마음을 안정시킬 말에 집중하기 위해 큰 글자로 쓴 주문이 눈앞에 있다고 상상합니다. 호흡과 함께 주문을 떠올리면 생각이 다시 스트레스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긴장을 풀고 온전히 명상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마무리. 평소처럼 편하게 숨을 쉽니다. 이제는 호흡만으로도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몸에 집중합니다. 깔고 앉은 방석이나 누운 자리를 인식합니다. 몸의 어떤 부위가 자리에 닿나요? 그 부분을 느끼며 명상을 마칠 준비를 합니다. 손과 발을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을 다 느껴보고 지금 여기로 돌아옵니다. 깍지를 끼고 기지개를 켭니다. 미소를 짓고 눈을 뜹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